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꼭 검은색의 의류라든지 검은색의 속옷을 입어야 운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성공을 하고 싶으면 밝은 옷을 입어라.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거든. 밝은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꼭 밝은 색상이 본인의 기운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색 색상을 언제 입으면 좋은지, 어떤 사람이 입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사주라든지 구성학, 이런 역학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은색은 오행으로 봤을 때 물수, 수의 기운이 강하게 다거든요. 그리고 이 풍수든 사주든 검은색이라든지 이 물은 곧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은 색상을 자주 입으면 재물복이 많이 올라간다 할수 있고, 첫 번째 검은색 의류를 즐겨 입으면 좋은 띠가 있는데요. 바로 진술축미가 되겠습니다. 진술축미는 용띠, 개띠, 소띠, 양띠 분들이 되는데, 이분들은 검은색은 즉 재성을 의미하거든요. 재성은 곧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인 띠분들은 검은색 색상을 즐겨 입을수록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간단히 보시면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셔서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양력 음력을 제대로 기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주팔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무토라든지 기토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글자가 사주에는 토를 의미하고, 토극수라 그래서 이 토의 기운으로 타고나신 분이 이 검은색이 재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검은색 의류를 입으면 좋고, 두 번째 검은색 색상을 입으면 좋은 분들은 매사에 끈기가 조금 부족하고 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 할수 있는데, 이 수기운은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끈기를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끈기가 부족하거나 뒷심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 의류를 자주 입으시면 도움이 된다 할수 있고, 다음은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명성 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보시면 각 태어난 연도마다 이것이 양력 2월 4일이 지나야 숫자가 바뀝니다. 어쨌든 숫자는 곧 본명성을 의미하고, 띠처럼 태어날 때 부여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본명성이 3이라든지 4로 출생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검은색 의류를 입으시면 좋다 할수 있고, 아까 전에 만세력을 검색하셔서 거기에 뭐 임수라든지 계수, 자수라든지 해수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경우 사주의 수의 기운이 부족하다거든요. 뭐 사주를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의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욱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끈기가 조금 없거나 이 책상에 오래 몰아앉아 있거나 딱 보더라도 너무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하고 싶은 분들은 이 검은색 의류가 도움이 된다 할수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은요, 사주의 과다한 금기운을 빼주는, 즉 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본인은 극단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그만 일이 틀어져도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의 성격은 너무 어떤 것을 잰다든지 너무 좀 피곤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기운을 조금 빼주는 곳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 검은색 색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안정적이고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어울리는 색상이 이 검은색 의류라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 색상의 속옷을 입으면 도움되는 띠가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신자진이라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이 장성사를 의미하는 이런 검은색 의류를 속옷을 입고 다니시거나 양말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착용하고 다니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역학은 사람과의 조화라든지 기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은 검은색 의류라든지 검은색 액세서리나 검은색 가방, 그런 것을 자주 입고 다니시면 보다 더 어딜 가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좋은 운을 불러오는 그런 방법 중에서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